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.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했던 주장, 네. 재판 주장했던 거.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야 될 그러죠, 것 그러죠. 같아요. 한번 일단 보내. 그래서 혹시 내가 김그 대표들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. 얼마든지요. 복잡한 얘기는 예, 그 저기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. 잘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당신은 정치적으로 네.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 사실 핵심이었으니까 예.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. 근데 뭘 증명은 안 됐지만 너는 봐줄게.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.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. 있는 대로 막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. 뭐 글쎄, 아니 뭐 금방 변했었고.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저기 기억도 잘안 납니다.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.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.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.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.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뭐 그때도 뭐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. 또 어떤 취지로 그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. 내가 동의해 그, 저, 변론 주십시오.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. 예, 그래도 그때는 되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, 나는 뭐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. 판결문하고, 그걸 보내드릴게요. 판결문하고, 우리가 했던 주장, 재판 주장했던 거.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야 될 그러죠, 것 그러죠. 같아요. 내가 한번 자료를 일단 보고. 보내드릴게요. 텔레그램으로 내가 예, 보내드릴게요. 쓰고. 여하튼 아까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.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.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.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들으시죠. 얘기해 네. 제가 주시면,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. 한번 보시고요.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네, 되는데. 그래요. 또 통화할게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서 네.